오늘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금융당국이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문답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오늘부터 받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후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담보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은 물론이고요.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대상은 오늘 이후에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규제 시행 이전인 지난 7월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내년 1월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한다면 이번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생활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대출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던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병원비 등에 쓰려고 대출받을 때는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그 목적에 맞게 쓰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면 1억 원 한도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주택자도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1주택자보다 LTV를 10%포인트 차감하게 됩니다. 결국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3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10%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좀 혼란스럽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지난 17일 이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집단 대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규제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이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사업장, 즉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 등의 조합원은 이주비 등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